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마틴 기타 커스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오늘 가져온 모델, 바로 마틴 커스텀 DC182 모델입니다. 이 모델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, 상판은 시트카 스프루스 목재를 사용했고요, 축구판은 바로 시리스라는 목재를 사용했습니다. 앞판은 유광, 축구판은 사틴 처리된 글로스탑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드레드넛 형태의 컷어웨이가 되어 있는 모델인데요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, 바로 그냥 일반적인 드레드넛이 아니라 000 뎁스가 적용된 그런 드레드넛 바디라는 점입니다. 쉽게 말해 이 000 뎁스라는 건 이제 000 바디 혹은 OM 바디랑 같은 두께를 가진 바디라는 점입니다. 기존의 드레드넛보다 이 두께가 얇기 때문에 확실히 안았을 때 더 안정감이 느껴지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축구판으로 사용한 목재 시리스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요. 이 시리스라는 목재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목재 이름일 겁니다. 이거는 마틴에서도 이제 사용한 지 되게 오래된 목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, 실제로 이 마틴이라는 브랜드에서 이 시리스 목재에 대한 신뢰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, 마틴의 6대 회장이기도 했던 마틴 4세의 그 60세 기념 모델로 나왔던 게 그 바로 HD35 기념 모델이었거든요. 그 모델에도 이 시리스라는 목재를 사용했을 만큼 이 목재에 대해 마틴이 갖고 있는 그 신뢰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시리스라는 목재는 마호가니랑 로즈우드 중간에 있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들려준다,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. 확실히 저도 쳐봤을 때 이 모델이 갖고 있는 그 소리의 느낌이 담백하고 깔끔한 느낌이 느껴지면서도 거기에 그것보다 더한 중저음이 느껴지기도 했고, 실제로 스트럼했을 때 시원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음색과 더불어 마호가니보다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의 소리가 매력적인 기타라고 느껴졌습니다. 여기에 이제 컷어웨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포지션의 연주도 훨씬 수월한 느낌을 가진 기타고요. 그리고 이 너트는 이제 코리안이라는 재질을 사용했는데, 코리안은 인공 대리석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 새들은 터스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. 또 이 기타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바로 이 너트폭. 사실 요즘 마틴에서는 43mm를 찾기 어렵죠. 이 모델이 딱 43mm의 폭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넷감이라는 건 이제 다양한 요소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데요. 단순히 넥의 두께뿐만 아니라 이 너비,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갈수록 벌어지는 이 정도에 따라서도 이 넷감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. 그런데 확실히 DC182 이 커스텀 모델은 43mm로 시작하면서 안정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두께와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드를 잡아봤을 때 되게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넥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여기에 이제 이 기타에 사용된 이 픽업, 바로 LIBX사의 앤썸 픽업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데요. 이 앤썸 기타는 저도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틴 커스텀 모델에 제가 따로 장착해서 사용할 만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픽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 픽업이 마이크와 피에조 두 가지 소스를 섞어 쓰는 듀얼 소스 방식이면서 스트럼 했을 때 되게 어쿠스틱한 느낌, 좀 자연스러운 느낌의 그런 코드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픽업이거든요. 그런데 이 기타에도 동일한 픽업이 장착되어 있어서 확실히 좀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다면 이 기타의 외관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기타는 좀 전체적인 디자인이 빈티지하다의 느낌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 기타를 딱 봤을 때 빈티지하다는 느낌보다는 좀 더 레트로 감성에 맞다,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. 요 사운드 월과 이 바디를 두르고 있는 이 인레이 부분, 그리고 또 헤드머신으로 사용된 이 헤드머신의 디자인,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살펴봤을 때 뭐랄까 좀 빈티지한 고급스러움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시간이 흐른 듯한 그런 레트로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모델이라고 좀 느껴졌습니다.
그렇다면 이 기타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이 기타의 소리를 들어봤습니다. 전체적으로 소리를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도 저와 좀 동일하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, 아까 시리스 목재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브라이트한 느낌에 이제 조금 더 마호가니보다 중저음이 보강된, 거기에 화려해진 사운드가 살짝 더 덧입혀진 듯한 느낌의 소리였습니다. 최종적으로 이 기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고려해봤을 때 저는 주로 스트럼 연주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커스텀 모델인데요. 이 기타가 갖고 있는 이런 사운드의 느낌, 그리고 또 이 너트폭, 컷어웨이와 이 000 뎁스가 갖고 있는 여러 포인트를 고려해봤을 때 스트럼 위주의 연주자들에게 더 적합한 그러한 커스텀 모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거기에 사실 이 기타의 가격을 보시면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느끼실 만한 모델인데요. 요즘 스탠다드 모델들이 이제 4,500만원대를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데, 이 모델은 그러한 스탠다드 모델들보다도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비교적 부담이 없어서 더욱 추천해드리고 싶은 모델입니다. 이 기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방문해 주시길 추천해 드리고요. 직접 안아보시고 직접 소리를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다만 커스텀 모델인 만큼 이 모델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는 모델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